네,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미랩 석사과정생 김유주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뉴럴 란젤로 하이 피델리티 뉴럴 서피스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엔비디아랑 존스 홉킨스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번 CBPR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뉴럴 란젤로라고 하는 논문이 이제 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뭐냐라고 하면은 하이 피델리티 3D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뉴럴 란젤로인데 이제 미켈란젤로라는 좀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비디오 리졸트로 미켈란젤로 조각상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뉴럴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과 이제 미켈란젤로의 합성어로 뭔가 이 조각상이 되게 파인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 이 조각상을 리컨을 하려면은 되게 파인 디테일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연구가 이제 그 하이 피델리티 서페이스 리컨이 가능한 뉴럴 씬 리컨스트럭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뉴럴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의 최근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 널프라고 하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널프는 이제 볼륨 렌더링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3D 상에서 관심 있는 영역의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특정한 뷰포인트에서 바라봐서 이게 2D 렌더링이 됐을 때 어떠한 컬러를 가지는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컬러랑 이 GT 이미지랑 이제 컬러로스를 측정을 해가지고 3D 리컨을 하는 방식인데 이 3D 리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볼륨 덴시티와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볼륨 덴시티를 약간 웨이트처럼 컬러와 이제 그 인티그레이션 하는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널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륨 덴시티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서피스 리컨스트럭션을 타겟을 한 것은 아니라서 이 널프를 기반으로 뭐 말칭 큐브를 돌리거나 아니면 뭐 덴시티 트레숄딩을 진행을 하거나 하면은 뭔가 플랫한 서피스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에 좀 특화되게 널프 리프레젠테이션을 변경한 뉴스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볼륨 덴시티 프레딕션 파트를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그래서 SDF도 이제 사실 저번 세미나에서 한번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 SDF가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3D를 표현을 할때이 네, 유주 학생 미안해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아마 다른 학생들도 아마 지금 받았을 텐 ICCV 결과 발표 지금 나와가지고. 그런가요? 좀못 봐가지고. 네, 지금 이제 잘된 학생도 있고 안된 학생도 있을 텐데, 문예빈 학생하고 남현우 학생 축하합니다. 아마 텍스메니아하고 스트레칭 비주얼 트랜스포머하고 둘다 액셉된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아쉽게 결과가 네, 안된 학생들도 좀 다음 플랜 관련해서 조만간 미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총 3편 액셉된 것 같아요. 외부 콜라보레이션하고 해서. 아,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해보자면은 이제 SDF라는 게이 3차원에서 이제 서페이스는 제로레벨 셋으로 하고 뭐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자체는 이제 제로레벨 셋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널프는 볼륨 덴시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칭 큐브 같은 거는 좀 디스크리트하게 서페이스가 리컨이 되고 아니면은 휴리스틱한 스레쉴딩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좀 서페이스가 노이즈하고 정확한 씬 스트럭처를 구성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라고 하는 서페이스 렌더링에 좀 특화된 방법이 제시가 됐는데 여전히 약간 좀 디테일드한 스트럭처, 리얼월드 씬에서의 디테일드 스트럭처를 리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이제 결과를 보면 좀 오브젝트 센트릭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을 할 필요가 스케일업에 또 리미테이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란젤로에서는 이 기존 방법들의 좀 한계를 개선을 하고자 뉴스랑 또 이제 멀티 레졸루션 3D 시그리드 방법을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턴트 NGP라고 좀 익히 알려진 방법인데요.
이 인스턴트 NGP에서 활용되는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은 좀 뉴럴씬 리프레젠테이션의 좀 스케일업에 대해서 좀 많은 기여를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당 두 방법을 결합을 하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좀 하이 피델리티 3D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해지고, 또 디테일드 라지 스케일 씬 리컨스트럭션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 개의 방법을 연결한다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진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키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이제 저 3D 멀티 레졸루션 3D 해시 그리드라는 방식이 계속 알람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3D 이제 멀티 레졸루션 3D 해시 그리드 방식이 트라일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활용을 합니다. 그 트라일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면은 그 그레디언트가 되게 로컬한 그리드에서만 업데이트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를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로 변경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걸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프로그레시브한 레벨 오브 디테일스, 그러니까 뭐좀 플랫한 서페이스도 잘 리컨하지만 파인한 디테일까지 모두 잘 리컨스트럭션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콜스트 파인 옵티미제이션 방식을 또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 결과를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엔비디아랑 존 소킨스에서 나온 결과라고 했는데 본인들 이제 건물에 대한 리얼시티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뉴럴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에 좀 특화된 뉴스랑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을 결합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릴리미런으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이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은 원래 기존에 저희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던 방식은 이제 뭐 사인 코사인을 활용한 프리퀀시 기반이고요. 그거를 이제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3D 포인트가 있을 때 얘를 이제 이 인코딩 펑션, 이 앞부분의 해시 그리드 인코딩 펑션을 통해서 인코디드 인풋으로 변경을 하고 그거를 기존 뭐 널프 같은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뉴럴넷에 태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앞에 해시 그리드 인코딩 파트 또한 러너블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뒷부분의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 수가 전보다 훨씬 적어도 되고 이것 또한 이제 그 스케일업에 기여를 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디테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얘가 멀티 레졸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그리드에 대해서 레졸루션을 표현하는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는 이제 2라고 나타나 있는데 보통 16개의 레벨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복셀, 예를 들어서 이 그리드의 벌텍스들에 대해서 이제 피처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처가 모든 피처 벌텍스마다 피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피처가 이제 들어왔으면은 이 벌텍스에 대해서 해싱을 해가지고 쿼리를 해서 그이 벌텍스에 대한 피처를 해싱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벌텍스에 대한 피처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이 해시 테이블 사이즈만큼의 피처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또한 스케일러비티에 기여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T는 이제 해시 피처 사이즈, 피처 벡터 수를 의미를 합니다. F는 이제 각 피처마다의 그 피처 디멘전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각 여러 가지의 레벨마다의 실제 그리드 레졸루션을 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이 논문에서는 N 아니고 V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레졸루션 해시 그리드가 실제로 계산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3D 포인트를 샘플링을 하면은 이거를 그각 그리드 레졸루션에 맞게 스케일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스케일업된 포인트가 되고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올림과 내림을 진행을 해주면은 약간 이 유닛 길이를 가지는 복셀을 스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팬된 그 복셀 내에서 이제 리니어 뭐 2D면 리니어 아니면 3D면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샘플링한 포인트에 대한 피처를 얻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업한 부분에서 해시 인코딩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얘가 길이가 1이면은 돌아갈 때 여기서는 이제 그 그리드 레졸루션에 비례하는 만큼의 비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얘가 그리드 레졸루션이 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n분의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되는 거는 이 정도의 비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지하세요. 제가 그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해시 엔코딩할 때 지금 저게 해싱 펑션으로 사용된다는 거인가요? 아, 해시는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를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고 싶으면은 이네 개의 피처에 대한 거를 이제 쿼링을 해야 되는데 기존 방식은 이제 이 벌텍스마다 다 이제 피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안한 해싱이 들어가는 거는 이 벌텍스에 대해서 이 기존에 이미 디파인된 T 길이의 해시 테이블이 있고요. 얘를 이제 네네. 쿼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피처를 얻을 때 이제 해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제 이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트라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얘기한 건데 제목이 해싱 엔코딩이라고 돼 있어서 아, 이게 네네. 해싱 펑션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버텍스들은 지금 4개 포인트가 있고 여기서 이미 피처는 해싱이 끝난 상태에서 요거를 트라이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피처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익스트랙션 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 해싱 펑션 단계는 또이전 단계인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 설명이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해싱 펑션 단계가 조금 스킵돼서 그 디테일을 아마 인스턴트 NGP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절차를 조금 모르지 않을까? 조금만 더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해당 피처들이 이미 해싱으로 쿼리가 된 다음에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앞에서 잠깐 스킵을 했는데 그러면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기 위한 이 벌타이스들의 피처를 얻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 벌타이스마다 피처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해싱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딕셔너리처럼 키 들어가면은 밸류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지정된 크기만큼 저희가 좀 에피션트하다 충분히 이 3D를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T만큼의 이제 해쉬 펑션을 정의를 해놓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이 포인트에 대한 해시 펑션을 거치면은 뭐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해시 테이블에서 0이라고 하는 부분의 피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또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가려고 하는데 물론 이미 다들 익숙하겠지만 저희는 보통 아날리틱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큘러스를 활용해서 이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빠르고 정확하고요. 근데 이제 뉴머리컬 그레디언트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값을 컴퓨테이션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어프록시메이션 식위 같은 식을 활용해서 직접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는 빠르고 정확하고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는 이제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서 좀 느리고 또 어프록시메이트된 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뭐 그레디언트 체크할 때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방법론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레졸루션 해시 그리드를 SDF 베이스드 볼륨 렌더링과 결합을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피규어를 보면은 뭐 기존의 인스턴트 NGP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리프레젠테이션만 볼륨 덴시티가 아니고 SDF로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를 두 개를 단순하게 연결하는 게 항상 잘 워킹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들이 이제 저희가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 계산을 할때 사용을 하는데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할 경우 이제 옵티미제이션이 이렇게 로컬한 그리드에만 프로파게이션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서페이스가 있으면은 결국 이 서페이스 리컨에 참여하는 그 그리드들은 이 X 표시된 것까지
모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가 다 같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옵티미제이션이 로컬하게만 진행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약간 플랫한 서페이스, 스무스한 서페이스 리컨을 못하고 홀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아티팩트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를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걸로 변경을 했더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뭔가 플랫하지 않은 서페이스에서 플랫한 서페이스 리컨 그리고 파인 디테일까지 살리는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로 바꿨을 때 저런 뭔가 스무딩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때 이런 로컬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SDF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스무스한 서페이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퍼스트 데리베이트랑 세컨드 데리베이티드 텀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스무스 서페이스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활용을 하는 텀들인데 그 아날리틱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하면은 이 텀들을 활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첫 번째 first derivative term의 의미는 iconal loss라고 하는데요. SDF의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가 이 iconal equation을 만족을 해야 된다. 즉,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가 이제 1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constrain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DF 리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하는 웍들에서는 해당 로스를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활용을 하고요. 이거를 활용을 해야지 이제 valid SDF 리프레젠테이션을 강제를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데리베이트 텀은 이제 curvature 로스라고 해가지고 세컨드 데리베이티브 텀 자체에 이제 크기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또 스무스니스를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활용을 하는 해시그리드 인코딩을 활용을 했을 때 얘의 이제 데리베이션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라운딩 오퍼레이션이 아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이제 논디퍼런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포지션의 해시 인코딩 포지션에 대한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가 이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식적으로도 로컬한 그리드에 대해서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로 바꾸면 그럼 왜 이게 로컬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컨티뉴어스한 서페이스라고 했을 때는 멀티플 그리드를 스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리드에 대해서 이렇게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 플랫 월 같은 플랫 서페이스를 리컨스트럭션 하려면은 이 참여하고 있는 그리드 셀들이 뭔가 코어런트한 서페이스 노멀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강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인트 옵티미제 이 지금 이 스페이 뭐냐 서페이스를 스팬하는 데 참여하는 그리드 셀들이 좀 조인트하게 옵티미제이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에서 이제 뭔가 동시에 얘네들을 다 샘플링 해가지고 동시에 업데이트 할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지만 실제 이제 트레이닝 하는 시나리오에서 모두 이 그리드들이 모두 동시에 샘플링 되고 옵티마이즈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 아니,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계산을 통해서 스무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줄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포인트가 샘플링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이제 스텝 사이즈 또한 샘플링이 됐다고 하면은 제가 샘플링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 그리드 엑시스를 따라서 입실론만큼의 새로운 포인트들을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샘플링된 포인트에 대해서 모두 트라이리니어 샘플링을 진행을 하고요. 이 트라이리니어 샘플링 된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 위에 이제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은 이전보다 좀더 넓은 서페이스를 스팬하는 여러 그리드에 대해서도 그레디언트를 프로파게이션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사이즈를 입실론이라고 했을 때이 입실론이 그리드 레졸루션보다 작게 되면은 사실 두 개는 같은 걸 의미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입실론이 그리드 레졸루션보다 커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샘플링이 가능해졌을 때는 멀티플 그리드가 이제 동시에 이 옵티미제이션 그레디언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로 변경을 해줬을 때 이런 스무스 오퍼레이션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콜스트 바이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입실론의 스텝 사이즈가 입실론의 스텝 사이즈에 대해서 크면은 이제 뭔가 스무스 오퍼레이션으로 동작을 할수 있고, 여러 그리드에 대해서 옵티미제이션을 진행을 할수 있고, 스몰러 한 이제 입실론에 대해서는 좀 스무딩보다는 파인 디테일에 집중하게, 로컬 업데이트에 집중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입실론을 좀 되게 가장 컸던 그리드 사이즈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해시 그리드 사이즈 작은 거에 맞춰서 이제 감소를 시키는 방식으로 콜스트 파인 스트레치 스케줄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스트 파인을 진행을 하면은 뭐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거를 좀 막아주고, 또 이렇게 좀 프로그레시브한 레벨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이 입실론이 큰 값에서부터 작은 값까지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들고, 이큰 값은 이제 가장 그 작은 그리드 사이즈로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점점 큰 그리드 사이즈에 맞게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큰 그리드 사이즈에 맞게 입실론을 잡았으면, 사실 그 해시 그리드 레졸루션이 제가 16개 정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작은 거 말고 나머지 15개의 이제 레졸루션에 대해서는 사실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하게 이제 입실론을 줄여나가면서 그 나머지 그리드 레졸루션을 활용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좀 리던던트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이제 그이 입실론이 이제 감소하는 그 스케줄링에 맞게 이 해시 그리드 레졸루션 또한 점점 풀스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해시 그리드를 프로그레시브하게 액티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게 좀 여러 해시 그리드 레졸루션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웨이트 케이를 적용을 해서 뭔가 하나의 레졸루션에만 좀 도미네이트 되지 않도록 하는 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가장 콜스한 그리드 레졸루션만 액티베이션 하고, 그거에 맞는 큰 엡실론 값을 샘플링을 하고요. 점점 이제 입실론 값이 작아지면서 그거에 맞는 더 파인한 해시 그리드를 액티베이트 하는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옵티미제이션 과정이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가 사용하는 뉴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널프를 그냥 서페이스 리컨에 적합하게 변경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널프에서 사용하는 이 픽셀로스를 적용을 하고요. 또 이제 아까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 아이코널 로스, 퍼스트 데리베이티브 텀과 이 커베처 로스, 세컨드 데리베이티브 텀이 좀 에펙티브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날리티컬일 때 퍼스트 데리베이트 값은 좀 로컬하게 업데이트 되고, 세컨드 데리베이트 값은 사실 아예 트레일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인 경우에는 아예 0이 돼서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로 변경을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추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 AG가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고요. 이 P가 프로그레시브하게 이제 해시 레졸루션을 액티베이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결과는 아까 계속 봐왔던 것처럼 좀 플랫하지 않고 홀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프로그레시브 텀만을 추가해도 어느 정도 이제 더 나은 결과를 보이지만 여전히 서페이스가 노이즈하고요. 그래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만을 활용을 했을 때는 또 너무 플랫한 서페이스만 리컨이 됩니다. 파인 디테일이 살아나기 어려워서 이제 콜스트 파인 스트레이티지였던 이제 프로그레시브하게 해시 레졸루션을 액티베이트 하는 것까지 추가를 했을 때, 이렇게 뭔가 플랫 서페이스와 파인 그레인드 디테일 모두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적인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콜맵이나 베이스라인이었던 뉴스나
네, 뉴럴 왑이라고 해가지고 노벨뷰 신세시스는 아니고 약간 왑핑하는 프라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면은 좀다 노이즈한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되게 특히 이런 뭔가 파인 디테일 부분이 되게 잘 살아있는 거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게 이제 이 레벨 오브 디테일을 했을 때 처음에는 콜스하게 잡다가 마지막에 파인 레졸루션에서 이게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스트 파인으로 차례차례 만약에 처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프로그레시브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해당 디테일은 살릴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서 또 콜스트 파인 스트레치지가 되게 에펙티브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좀 살펴볼 점은 뭔가 이런 플랫한 서페이스 리컨을 할때 이런 콜스한 레졸루션만으로 뭔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랫 서페이스 또한 되게 파인 레졸루션 디테일이 필요하다라는 것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제 아까 커비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스무팅 프라이어를 준다고 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하지 않으면 좀 샤프한 결과가 얻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SDF 리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는 웍들에 좀 최근에 많이 옛날부터 이제 스페어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얘를 디포메이션 시키는데 여기다가 커베이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처음부터 넣어주면은 디포메이션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웨이트를 리니어 웜업을 통해서 적용을 했을 때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량적인 평가는 뭐 퍼스트 베스트, 세컨드 베스트 거의 스팬하는 결과를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은 이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과 그 SDF 기반의 뉴럴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결합을 했는데 그냥 결합하는 게 아니고 이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의 리프레젠테이션 파워를 얼락 하는 방식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뭐 인스턴트 NGP의 저런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이나 아니면은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같은 모듈들을 그냥 활용을 해도 당연히 어느 정도 동작은 하지만은 걔를 뭔가 연구에 더잘 활용을 하고 싶으면은 걔네들의 리프레젠테이션 파워를 적절하게 얼락하고자 하는 거를 고민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요즘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잘 태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신 스트럭 뭐지? 댄스 신 스트럭처를 리커버 하는데 오브젝트 센트릭과 라지 스케일 인도 아웃도어 신 모두에 대해서 좀 에펙티브한 방법입니다. 또 제가 최근에 봤던 웍들의 경향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오브젝트 센트릭에 한정돼 있거나 아니면 라지 신에 좀 한정돼 있거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두 가지를 좀 모두 스팬해서 제너럴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컨트리뷰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할 포인트들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뉴메리컬 그레디언트가 이제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에 비해서 사실 느리고 또 모든 점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의 좀 컴퓨테이션이 리니어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이 한계점에 대해서 뒤에서 정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링하는 픽셀들도 되게 랜덤하게 현재는 그냥 진행을 하고 있고 랜덤하게 진행을 하니까 많은 샘플링이 필요하고 또 이제 스토캐스틱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결과를 위해서 또 학습 시간도 되게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할때좀더 에펙티브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더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 괜찮다고 느꼈던 점이 그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을 얼락하는 방법을 고민을 할때 이제 그레디언트 옵티미제이션 측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딥러닝 문제를 풀다 보니까 사실 이 옵티미제이션 관점이 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 좀 먼저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3D 리컨스트럭션 태스크들을 계속 봐오면서 이 콜스트 파인이라는 방식이 사실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만큼의 좀 에펙티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조금 참여했던 HDR 플랜옥셀이라는 논문도 뭔가 이런 로우 프리퀀시 디테일을 먼저 학습을 하고 프로그레시브하게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잡는 방식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파인 스케줄링 방식을 좀 일반 제너럴하게 3D 리콘에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아까 그레디언트 부분에서 네. 아날리티컬이랑 뉴머리컬 그레디언트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아날리컬 그레디언트에서는 샘플링을 여러 개 포인트를 샘플링해도 그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그 라운드 오퍼레이션이 논디퍼런셔블해서 그렇게 된다는 뜻인가요? 아,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를 봤을 때, 이 서페이스에 해당하는 그리드들이 이제 이렇게 세 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서페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코어런트한 이제 서페이스 노멀을 얻어야 된다라는 게 주장이었고, 그러려면은 사실 지금 트라이리니어를 쓸 때는 이 로컬한 부분만 업데이트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학습할 때 이거에 해당하는 세 개를 한 번에 샘플링 해가지고 얘네가 로컬 하더라도 얘네 각각 다 업데이트 될수 있게 얘네 세 개를 한 번에 샘플링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였고요. 근데 실제 학습해서 학습을 진행할 때 뭔가 그런 식으로 항상 동시에 샘플링하고 옵티마이즈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근데 아까 뉴머리컬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뉴머리컬에서는 이 포인트 하나를 샘플링해서 얘에다만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얘네까지 프로파게이션 될수 있게 이제 수식 부분을 변경을 한 거죠. 옵티미제이션 방법을.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 서페이스에 대한 걸다 업데이트하고 싶으면은 여기도 사실 포인트를 찍어서 해야 되고 여기도 포인트를 찍어서 해야 되는 거죠. 언얼리틱에서는. 근데 뉴머리컬에서는 이 포인트 하나 샘플링 한 거는 똑같은데 이 나머지 그리드에 대해서도 프로파게이션 될수 있도록 변경을 한 겁니다. 네, 아날리컬에서 또, 그러니까 여러 개의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샘플링을 해서 수식을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논디퍼런셔블 해서 뭐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로컬한 그리디언트만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 있는 그리드랑 여기 있는 그리드에 대해서도 샘플링을 하면 얘네들에 대해서 다 프로파게이션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시나리오에서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매번 샘플링을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널리틱에서는 얘네를 다 업데이트하려면은 포인트를 결국 여러 개 샘플링해서 한 번에 옵티마이즈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얘를 뉴메리컬로 바꿨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는 하나의 점만 샘플링을 했는데 이 근처에 있는 그리드에까지 모두 프로파게이션을 한 번에 할수 있도록 포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건우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한 번에 샘플링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이게 좀더 옵티미제이션 관점에서 간단하고 에펙티브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에러 메저먼트 하나에서 에러를 메저를 했을 때그 에러에서 그레디언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그레디언트 하나가 그 데이터 포인트 하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하나가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샘플 이피션시라는 게 결정이 아마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이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 또는 학습할 때 빠른 거 상관없이 얼마나 잘 학습이 되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학습이 되느냐. 근데 지금 한 포인트만 일단은 생각을 했을 때 애널리틱으로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퍼스트 니어리스트 네이버들만 고려가 되는 형태의 그레디언트가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 에러 하나를 딱 측정을 했을 때그 에러가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그 주변에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것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범위를 좀 그레디언트가 한번 하나의 에러에서 나오는 그레디언트가 좀 여러 군데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게
이런 컨티뉴어스 서페이스 상황에서는 다 맞는 거니까 애널리티컬 그레디언트에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더 넓게 어떻게 프로파게이션 시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모티베이션을 이제 구현한 것 중에 어떤 솔루션 중에 하나. 그냥 솔루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최고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로 그레디언트를 컴퓨테이션을 하면은 여기서 컨트롤러블 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프로파게이션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법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샘플 에피션시를 높이기 위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궁금했던 게 단순히 이게 그레디언트를 프로파게이션 하고 싶은 거라면은 이거 말고도 사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인스턴트 엔트피나 이런 해싱 방식은 속도가 또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요 그레디언트가 백워드 스텝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레디언트가 백워드 스텝에서 많이 퍼지길 원하면은 사실 포워드 스텝에서 많은 포인트들을 어그리게이션해서 하나의 결과값을 만들게끔 하면은 그 백워드 패스가 분산 이렇게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워드 패스를 애초에 그냥 이렇게 뭔가 어그리게이션 하는 형태 또는 블러를 하는 형태, 그러니까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입히고서는 요 어떤 x라는 값을 추출하는 그런 형태였으면은 애초에 백워드를 따로 이렇게 디자인할 필요 없이 애널리티컬 그레디언트도 역으로 쫙 퍼지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포워드 쪽이 블러리 해지는 리프레젠테이션 어떤 프리퀀시의 바운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도가 좀 느려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백워드 쪽에서는 뭐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퍼지는 그런 효과에 대한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포워드 단에서. 그래서 그냥 포워드 쪽을 건드리지 말고 백워드 단만 건드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레디언트 프로파게이션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디자인이 나오게 된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레디언트를 잘 프로파게이션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아, 네,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명확해가지고 좀더 좋은 그레디언트 프로파게이션 방법을 적용을 해도 에펙티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아, 네. 제가 들으면서 조금 헷갈렸던 건 이런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방법이 컨티뉴어스한 서페이스를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평평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플랫 월 같이 같은 서페이스 노멀을 가지는 플랫 한 부분에 뭔가 컨티뉴어스한 걸잘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보여주셨던 미켈란젤로의 좀 굴곡이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잘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네, 제 생각에는 뭔가 입실론의 크기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다를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실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잠시만요. 이제 여기서 코스트 파인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실론이 크면은 이제 그 뭔가 플랫한 서페이스는 다 비슷한 서페이스 노멀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옵티미제이션을 할수 있고 이제 작은 입실론에 대해서는 사실 어널리티컬 그레디언트랑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컬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즉 파인 디테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프로그레시브 익스포넨셜리 디크리즈 하는 방식으로 입실론 샘플링을 진행을 해서 이 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미켈란젤로 같은 것도 당연히 뭐잘 리컨스트럭션 할수 있는데 이 사실 이런 건물 같은 거 보면은 플랫한 서페이스도 있지만 되게 디테일한 부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플랫한 부분을 플랫하게 하고 디테일이 살아야 되는 부분은 디테일하게 하고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라서 그거를 위해서 콜스트파인으로 입실론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이 연구 자체의 어떤 그 임팩트나 영향력은 어떤 어느 정도였었어요? 뭐 소셜 미디어나 다른 데서. 여보세요? 아, 네, 지금 아, 새벽에 네.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사실 제가 클리어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일단 저희 페이스북 그룹 자체에서도 공유되고 좀 얘기됐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거 SDF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면은 NR, 그 널프나 뭐 이런 데서는 혹시 적용 결과라든지 적용됩니까? 일단은 그 넓이 멀티레졸루션 C 그리드에다가 널프 적용한 결과에 대한 실험은 없고요. 제 얘기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멀티레졸루션 C그리드는 인스턴트 엔트로피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네, 근데 이제 얘는 라는 그 SDF 프리딕션을 붙인 건데 그거 말고 그 널프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실험을 한 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본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 인스턴트 엔트로피나 뭐 이런 거에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컬러로 바로 하고 어큐펀시 그리드잖아요. 지금 요건 SDF인 거고, 네, 어큐펀시 그리드 쪽에서 요거하고 비슷한 테크닉 써도 개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안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면 혹시 그거는 없나요? SDF만 하기보다 SDF하고 칼라를 뭐 같이 한다든지 뭐 이렇진 이런 건 아닌가? SDF랑 칼라를 같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웃풋을 뽑을 때 SDF 값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RGB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추출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해싱하고 나서. 네. 그게 정확히 대응되는지 모르겠는데 컬러 할때막 쉐이딩이랑 알비도로 구분해서 실험하고 이런 게 서플에 있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는 SDF의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과 그다음에 RGB도 같이 프리딕션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이 뉴스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도 RGB 부분 그대로 있고 그냥 그 오큐펀시 부분만 SDF로 변경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아, 그래서 이제 그 요거 뉴란젤로 그것도 SDF뿐만 아니라 RGB 포토메트리 부분도 한다고 한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해시 펑션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해시 펑션을 그렇게 사용하는 걸좀 처음 봐가지고 어떤 좀더 속도를 빠르게 시켜서 학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약간 그런 디스크리트한 그런 피처를 한 번에 빠르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질문하신 게 속도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혹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기서 결국에는 뭔가 어떤 피처를 뽑아내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약간 시그모이드 펑션처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처럼 약간 작용을 해서 근데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해시 펑션으로서 속도도 빠르게 뭔가 디스크리트하게 빠른 결과를 낼수 있는 건지 그런 게좀 궁금했습니다. 아, 네. 일단은 이 해시 그리드 사용하는 거의 장점 중에서 속도랑 메모리 두 부분 다 있고요. 먼저 속도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인코딩 피처를 얻을 때 해싱이라고 하는 게 컨스턴트 타임이 걸리는 오퍼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에서 키 넣으면 밸류 나오는 거랑 똑같은 오퍼레이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코딩 피처를 얻는데도 되게 빠른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메모리 측면에서는 왜 이득이 되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분홍색 그리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은 분홍색 그리드 아니요 초록색 파란색 그리드에 대해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홉 개의 벌텍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홉 개의 벌텍스들에 대해서 모두 피처를 원래 가지고 있고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를 해쉬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이 벌텍스들이 먼저 샘플링이 되면은 얘를 해쉬 펑션을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해시 테이블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이제 T만큼의 피처 벡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얘네가 매핑이 되는 거거든요. 적절한 위치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7개라고 써 있긴 한데 뭐 여기를 4개로 줄여서 원래는 9개의 피처 벡터를 써야 되는 거를 4개로만 줄이고 대신에 이제 얘네가 모든 사실 이게 모든 벌텍스에 대해서 피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업데이트가 되다 보면 이 토끼 모양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 도미넌트한 부분이 적당한 해시 그리드에 매핑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측면에서도 되게 에피션트한 방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설명이 되셨을까요? 아, 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 피처 값들 항상 어떤 인티저 값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소수점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그거를 아예 날려서 해당 정확한 해시 어드레스를 가지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해시 어드레스 자체는 이제 아마 얘가 정수여야지 그 이렇게 매핑할 수 있어서 이 어드레스 자체는 정수인데 여기서 학습되는 피처는 사실 이 벌텍스에서 박혀 있을 때랑 똑같이 그냥 러너블한 피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테이블 형태로 매핑을 해놔가지고 여기서 이제 딕셔너리처럼 찾아서 쓸수 있게 좀 변경을 한 방식입니다.